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과 어두움, 절망과 죽음이 깃들었던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절망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예배로 모인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삶에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연약심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는 복된 성탄 주일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멀리 또 가까이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을 축복합니다. IMBS 국어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여태까지 하신 은혜같이 동일하게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과테말라의 선교사님, 또 레드워드시티에 계신 전우사님, 또 서머스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역, 또 헤어디션 기억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가 이 시간도 울려퍼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격려, 큰 기쁨이 우리 선교지마다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번 가을에도 어려운 공부들 잘 마치게 하시고 한 학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혜 주셨고 환경 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살아날 때에 매일 자라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청명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냥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배워서 생명을 나누는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지혜 주시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예수님을 세우셨던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저희들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기쁨의 소식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셀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 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또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사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해서 앞선 분들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다음 단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흥양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주일 아침 예배를 우리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린 이후에 우리 어린이들 영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닮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림은 성경금을 드리는 이번 12월달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기회를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1년에 한 번 있는 귀한 헌금을 구분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멘트에 라틴문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중요한 또 우리 수양회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뉴스 끼리들만 하는 우리 유명한 강사님 박준성 전사를 모시고 하는 우리 뉴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꼭 참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멘더토리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10시부터 Zoom으로 진행되는 시간 아이들 참석시켜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독 시상,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김성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 우리 성경신 예배 때 또 이제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오늘 오후 1시 반에 신도총회가 있습니다. 예산 2021년도 예산안에 이제 예산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의 우리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줌으로 0701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또 귀한 우리 성도의 권리를 또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헌화를 해주셨는데 이미준 김수정 전무님 결혼 기념을 해서 귀한 헌화 감사를 드리고요. 또 꽃꽂이를 준비해 주신 수정 자매님에게도 박수정 자매님 주님께서 다 향기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 한 가지 성탄 찬양의 밤 광고는 김상호 전사께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어린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께 그 성탄 찬양의 밤에 대해서 광고를 제가 좀 드릴게요. 저희 성탄 2부 24일입니다. 24일 7시에 제가 중으로 예배를 함께 모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함께 또
찬양을 나눠 이렇게 서로 불러주면서 격려하고 또 기쁨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전체 메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글 드라이브로 제가 쉐어한 게 있는데, 그 드라이브로 직접 올려주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편한 방법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이제 저희 함께 그 24일 날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우면은 내일까지라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모아서 그래서 저희 가족 찬양을 제가 중국에서 함께 또 공유하고 또 함께 첫 성탄의 기쁨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부서, 친구들, 사회 식구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찬양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때 옷은 또 이렇게 이쁜 그린이라던가 좀 레드 같은 크리스마스의 색깔을 저희가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뭐 필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라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편집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좋은 겁니다.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거 제가 드립니다. 교회가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상 길이는요, 3분에서 한 4분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은 또 양이 많을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맨날 하는 대로 해줄게. 사람 너무 머리가 길어. 남자라고 제가 선물 주니까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 립스마트 좋아요. 왜냐면 산타할아버지 왔어요. 선물 받으니까 네가 내게 present from Santa and it's the birthday of God. A real Tesla car. Cause it's the holiday when we celebrate the newborn baby king. Because, I get presents and it's the birth of Jesus Christ. Because I get present from Santa. Because we get presents. He was born on Christmas. He taught people who God is, and he made followers so the world would not fall into sin, but fall into God's lead. He's the creator of the world. He's the creator of the world, and he saved us from Satan and sin. Jesus is the Christ, Lord, and the King of all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universe to me. Everyone, 참 잘 자게 되니. 맛있는 밥을 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니까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어디에서 구해주셨죠? 죄에서부터.
Because he makes everything. Because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save us. And the one and only son he sent was Jesus, and he died on the cross, how should I explain what I wanted to say, but that's all. Because he's gonna save the world. Because he created everything. When is it coming back?
When Jesus Christ comes back, I'm gonna worship him. I want to thank God because he died on the cross and made the sin gone from us. He rose again in 3 days. I believe God loves us no matter what kind of relationship we're having with God. He listens to our prayers every day. Thank you.